안녕, 송송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입을 열었다 닫았다 하는 종이 장난감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원하는 색상을 바닥을 향하게 두고 네모로 반을 접어주세요. 자, 그리고 한번더 네모로 반을 접고 펼쳐줍니다. 펼쳐서 삼각형으로도 반을 접고, 그리고 한번더 삼각형으로 반을 접고 펼쳐주세요. 펼쳐서 이 모서리가 여기 중심이 오게 삼각형으로 접어줍니다. 이렇게 돌아가면서 모두 삼각형으로 접어주세요. 자, 이렇게 방석 접기를 하고 이선과 이선이 여기 중심에 오게 대문 접기 해줍니다. 자, 그리고 펼쳐서 그리고 이선과 이선이 중심에 오게 대문 접기 해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펼쳐주세요. 펼쳐서 양옆에 삼각형을 펼치고, 자, 여기 있는 삼각형을 풀로 붙여줄게요. 자, 이렇게 똑같이 한장더 접고 올게요. 두 장을 똑같이 접고 왔어요. 이두 장을 이 모서리가 여기 중심에 오게 이렇게 붙여줄 거예요. 자, 풀칠해서 붙여줄게요. 자, 이렇게 두 장을 붙였어요. 붙이고, 자, 이거를 반을 접었어요. 반을 접고 이 부분에 구멍을 내줘야 되거든요. 이렇게 중심에 손잡이 부분이 들어가게 구멍을 내줘야 돼. 자, 여기 한 칸의 중심, 이 부분에. 자, 이렇게 여기 중심 1cm 정도를 잘라줍니다. 네모로 잘라줬어요. 자, 그리고 이 모서리와 이 모서리를 잘라줘야지 이 구멍이 안 막히거든요. 자, 이렇게 펼치고 여기 선 따라서 한번 접고 여기 선 따라서 한번 안으로 이렇게 접어주세요. 그리고 이렇게 세워주고 세워서 이 부분을 이제 상자처럼 만들어줄 거예요. 자, 이한 칸의 중심 선은 삼각형 선이 있거든요. 이렇게 이거를 안으로 넣고 이 선이 여기 이렇게. 자, 여기도 그럼 이 선이 여기랑 만나게 이렇게 안으로 삼각형 선이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부분을 안으로 이렇게 넣어줍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 중심 선 여기도 안으로 넣고, 안으로 이렇게. 여기와 여기 풀칠해서 붙여줄게요. 자, 이렇게 붙였어요. 붙이고, 이 부분을 이제 접어줘야 되는데, 여기도 마찬가지. 이 선과 이 선이 만나고, 여기 중심선은 안으로 들어가게. 이렇게 접어줍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 있는 이 선은 안으로 들어가고, 이렇게 접으시는 거죠.
자, 여기 이 부분이 안으로 이렇게 쏙 들어간다고 생각하면 돼요. 들어가서 이렇게. 자, 그리고 손잡이를 접어볼게요. 원하는 색상을 바닥을 향하게 두고 네모로 반을 접어주세요. 반을 접고 펼쳐서 이 선과 이 선이 여기 중심이 오게 대문잡기 해줍니다. 자, 그리고 한 번 더 이 선과 이 선이 여기 중심이 오게 한 번 더 접어주세요. 자, 이렇게 접고 풀칠해서 붙여줄게요. 이렇게 풀칠하고 왔어요. 자, 풀칠하고 여기서부터 4cm 되는 지점에 표시해주세요. 표시해주고, 자, 여기 중심을 4cm 되는 지점까지 잘라줍니다. 자, 이렇게 자르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풀칠해서 또 붙여줄게요. 자, 풀칠하고 이거를 반을 이렇게 다시 접어서 붙여줍니다. 자, 이제 여기 붙여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보면 4cm 부분 반을 잘랐던 이 부분은 두 갈래로 이렇게 나눠져 있거든요. 나눠져 있는 이 부분 끝에 여기와 여기 풀칠을 해서 여기 사이에 넣어줍니다. 넣고 이 끝에를 여기 상자 이 부분 끝에 중심에 이렇게 붙여주세요. 자, 반대쪽도 이렇게 끝에 이렇게 붙였어요. 자, 몸통을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원하는 색상을 바닥을 향하게 두고 반을 접어서 여기 풀칠해서 붙여줄게요. 자, 이렇게 반을 접고 풀칠한 이유는 이 몸통 부분을 조금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거를 반을 접어줍니다. 반을 접고 이 상태에서 3등분으로 접어주세요. 이렇게 3등분으로 접고 펼쳐줍니다. 펼쳐서 다 이렇게 한 번 더 안쪽으로 이렇게 안쪽으로 다 한 번씩 접었어요. 접고 자, 이렇게 접고 양 끝에 0.5cm? 0.6cm 정도? 이렇게 접어주세요. 자, 여기도 고 펼쳐서 이제 네모로 만들어주면 돼요. 자, 이 두 칸에 풀칠해서 네모로 만들어 줄게요. 자, 두 칸 있는 이 부분을 접어서 접고 그리고 이거를 이렇게 겹쳐서 붙여주면 네모가 만들어져요. 붙여졌어요. 붙이고 자, 이 부분을 이렇게 잘라서 돌아가면서 이 부분을 잘라주세요. 이 부분.
자, 이렇게 자르고 이 부분은 안으로 이렇게 넣어서 풀칠해서 붙여줄게. 이 부분을. 자, 그리고 여기 안에 이렇게 쏙 넣어서 이렇게 붙여줄 거예요. 자, 여기 풀칠해서 붙여줄게요. 여기도 이렇게 안으로 넣고 여기 이렇게 해서 풀칠해서 붙여줄게요. 자, 이렇게 완성되었어요. 그리고 자유롭게 몸과 이빨은 여러분들이 꾸미고 싶은 대로 꾸며주면 돼요. 자, 이렇게 입을 벌렸다 닫았다 하는 종이 장난감을 만들어 봤어요. 여러분도 이렇게 재밌는 장난감 한번 만들어 보세요.